안녕하세요, 에이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이 초기 필수 설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갤럭시나 아이폰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시는데, 당연히 요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위치 이걸 통해서 설정을 옮기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은 한 3년 가까이 만에 바꾸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에는 기존 설정이 스마트 스위치로도 잘 안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 핸드폰을 받으면은 이 설정들 하나하나 보면서 좀 설정하는 게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하나 하는 편인데, 오늘도 제가 직접 설정하는 것들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설정을 왜 그렇게 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나중에 좀 불편한 게 생기더라도 아 이거 이래서 이렇게 바꿨었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제 채널에서 갤럭시 S24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그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도 고정 댓글을 통해서 추가로 AS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나 질문 있다 하시면은 댓글 달아 주시고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설정 들어가서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기 기기간 연결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사실 다른 것들은 진짜 많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최대한 좀 필요한 것들만 위주로 보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공유, 이게 새로 생긴 기능이죠. 갤럭시 탭에서 이 갤럭시 스마트폰 여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웹캠처럼 쓰겠다 그런 건데, 뭐 화상회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켜놓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후면 카메라로 찍으면은 전면 카메라보다는 화질이 더 좋으니까요. 이건 그리고 지금은 갤럭시 태블릿에서만 된다고 돼 있는데 조만간에 갤럭시 북에서도 좀 지원을 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리고 뒤로 나와서 두 번째로는 멀티 컨트롤, 요거 꺼주도록 할게요. 요게 상당히 좋은 기능이긴 한데 저는 갤럭시 북이랑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항상 켜두면은 오히려 좀 불편할 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사용할 때 별도로 켜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뒤로 나와서 모드 및 루틴으로 가줄게요. 여기에서는 맞춤형 서비스 요거 켜주도록 합니다. 웬만하면은 이런 개인정보 같은 게 왠지 노출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루틴에서는 조금 얻을 게 있더라고요. 가끔 사용하다가 뭐 루틴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라 이거 추천에 있었네 그러면서 좀 건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장소 같은 거 등록을 해두면은 해당 위치에 들어왔을 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등록 당연히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소리 및 진동으로 갈게요. 여기에서는 진동 세기 여기로 가줍니다. 여기에 전화 올 때 진동 소리 재생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진동 소리를 재생해 주는 거예요. 그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동 소리를 훨씬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진동이 좀 약해지면서 침대나 아니면 뭐 좀 멀리 있는 충전기 이런 데다 꽂아두면은 진동일 때는 거의 그냥 무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잘 안 들리니까 진동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켜주시고요. 그냥 말 그대로 소리가 아니라 진동 자체로만 끼고 싶다 하면은 요거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설정은 앱소리 분리 재생. 요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설정이죠. 이제 차량 운전하신 분들 내비게이션 소리랑 음악 소리랑 분리해서 듣고 싶을 때 뭐 멜론이라던가 유튜브 뮤직 이런 소리는 블루투스 기기로 나오게 하고 나머지 소리는 스마트폰으로 나오게 하면은 음악 소리는 이 블루투스 기기로 나오면서 뭐 내비게이션 소리는 스마트폰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소리 및 진동 이쪽을 건드려준 김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정 해볼게요. 먼저 군락에 들어가서 이건 참고로 영어로 갤럭시 스토어에 쳐야 됩니다. 편리한 갤럭시 이쪽에 들어가서 사운드 어시스턴트 요거를 다운받아 줍니다. 다운받으신 분들은 중간중간 멈추면서 따라와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음량 간격 변경 요게 10으로 되어 있을 텐데 5 정도로 줄여줍니다. 요게 뭐냐면 볼륨 조절을 할 때 요게 원래 한 칸에 10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총 15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요 간격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미세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이런 음량 패널 이런 거는 여기 만들기 꾸미기에서 꾸밀 수 있으니까 이건 한 번씩 뭐 사용해 보셔도 되고요. 가능하면 요 만들기는 근데 켜두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 이걸 켜게 되면은 지금 볼륨이 몇인지 숫자로 표시되니까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즐겨찾는 미디어 앱 요거는 평소에 사용하는 음악 앱을 등록해두면 뭐 이어폰 같은 거나 아니면 스피커 이런 거 블루투스로 연결을 했을 때 해당 어플로 바로 음악 재생이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멀티 사운드는 아까 앱 소리 분리 재생 그거랑 조금은 다른 기능인데요.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동시에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면서 음악을 같이 듣고 싶다 그러신 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유튜브 뮤직 그런 거를 설정을 해두시고서 사용을 하면은 말 그대로 다른 앱이랑 같이 동시에 소리가 재생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게 불편할 때도 있는데 내가 컨텐츠에만 좀 집중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반대로 꺼야 돼요. 왜냐면 음악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이번엔 앱 알림 관련해서 설정을 바꿔볼게요. 여기서 알림 정렬 요거 아마 중요도 순으로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순이 좀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시간 순서대로 받아야 좀 뭔가 정리되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시간순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잠금하면 알림에서 요거 잠금 해제 시 내용 표시 요거 꼭 켜주세요. 요거 안 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잠금하면 자체에서 모든 알림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잠금하면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표시해야 할 알림 요것도 모든 알림이 아니라 소리로 설정된 알림 요것만 해두시면은 알림 같은 것 때문에 방해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방 내가 알림 꺼둔 방 그런 것들은 위쪽에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려서 요 방해금지 요것도 좀 설정을 바꿔줄게요. 전화 및 메시지 여기에서 이 전화를 즐겨 찾는 연락처 이런 거를 추가를 해둡니다. 아니면은 뭐 특별히 뭐 여기 연락처 선택을 해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것들 뭐 가족이라던가 뭐 애인들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은 방해금지 모드여도 해당 전화는 받을 수 있게 돼요. 추가로 두 번 이상 걸려온 전화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급한 전화다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요 옵션을 켜두면은 그런 전화는 또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방해금지일 때 알람 안 울려서 좀 낭패를 봤다 그러신 분들 있는데 그때에는 알람 및 소리 여기에서 요 알람 사운드 요게 꺼져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 켜주시면은 이제 방해금지 하더라도 알람은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알림 숨기기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 모드 숨기기 요거 추천드릴게요. 말 그대로 방해금지 모드를 설정한다는 거는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은 거니까 요 알림 자체를 다 숨겨가지고 그냥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으로는 고급 설정 여기에 또 새로운 것들이 좀 생겼는데요. 이 상태 표시줄에 몇 개 표시할 거냐 저는 이거 모든 알림 추천드리고요. 배터리 전량 표시 요거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리고 알림 기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굿락에 있는 노티스타랑 같은 느낌인데 요거는 시스템 알림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록이 남더라고요. 보정 중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플로팅 알림 여기에서는 요거 꺼주기 해줍니다. 왜냐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알림이 위쪽에 살짝 나왔을 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로 쓸어 내리면은 바로 팝업 알림으로 뜰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림은 반복 요것도 새롭게 생겼는데요. 아마 원UI 6.0 여기에 새롭게 생긴 것 같아요. 옛날 핸드폰에서는 문자 막 2분마다 올리게 그런 거 가능했잖아요. 그거 기능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메시지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 설치되어 있는 앱들 반복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발전을 해가지고 카카오톡 같은 거는 특정 방은 계속해서 반복 알림 요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업무 연락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손쉽게 볼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재난문자 여기 들어가가지고 당연히 너무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수시로 올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끄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로 넘어갈게요. 여기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 다크모드 요거 설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번인 문제는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배터리 소모에도 굉장히 유리하고 저는 다크모드가 훨씬 눈이 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라이트모드로 할게요. 그리고 화면 모드 요것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선명한 모드 이거 쨍하고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실제 색감 같은 거는 요 자연스러운 화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쨍한 걸 좋아하신 분들은 선명하면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새롭게 색상 최적화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애플에서 그 트루톤 디스플레이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편안하게 화면 보기랑은 좀 달라요. 요거는 블루라이트를 좀 줄여주는 거고 이 색상 최적화라는 거는 지금 이 공간의 조명에 맞게 이 색감을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확한 색감으로 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아이폰에서는 이제는 끄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화면 보기에서 또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요. 편안한 향상 이라고 해가지고 밤에 좀 이게 불빛이 어두워졌을 때 그때 조금 더 조절을 해주는 건데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요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해상도 요거는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QHD고 플러스 모델은 FHD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 모델도 QHD로 바꿔주세요. 플러스에서 이 해상도가 높아진 게 메인 업그레이드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못 누리면 좀 아쉽겠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 여기에도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바로 서클로 검색 요거인데 이 홈버튼 여기를 길게 누르면은 이제 특정 이렇게 서클로 해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여기는 근데 정말 편하게 사용 가능하니까 이거 꼭 켜고서 좀 많이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추천하는 거는 요 스와이프 제스처 요거 아직도 정말 버튼 많이 사용하시는 거 아는데 제스처 한 번씩은 꼭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 화면을 이 버튼만큼 더 넓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스와이프 제스처 이때에는 이 서클 투 서치 이거 기능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엣지 패널 요것도 설정을 해줄게요. 여기에서는 기본 애플리케이션 요것만 있는데 스마트 셀렉트랑 클립보드 그리고 도구 요것들 정도는 추가를 해서 활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엣지 패널에서 금방금방 꺼내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이거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핸들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요 크기라던가 위치 그리고 잠금 설정 이런 것도 가능한데 특히나 게임 하시는 분들은 핸들 위치 잠금 요거 꼭 켜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터치를 잘못하다가 그 핸들을 클릭해가지고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배터리 관련 설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는 배터리 보호 요거 켜주시고 가능하면 요 최적화 요걸로 해주세요. 사실 설명드리면 크게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수면 패턴을 인식해가지고 기상 직전에 그 100%까지 충전을 해주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85%로 제한하는 것만 있었는데 요거가 또 새롭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좀 충전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제 요거를 꺼주고서 빨리 충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화면 및 스타일 요게 있는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더신자님이 엄청나게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 영상 다 보시고 나서 그쪽 가서 보시면은 AOD 관련해서 꿀 기능 같은 것들 좀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홈화면 관련해서 설정을 바꿀 건데 이건 여기에서 설정하지 마시고 다시 군락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꾸미기 여기에서 홈업 이거를 다운받아 주세요. 그 다음에 홈 화면 여기에 들어가면은 기존 설정에서는 5x6까지 밖에 안 됐는데 이제 5x7까지도 되거든요. 요 5x7이 딱 갤럭시에 사용하기 딱 최적의 그 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5x7, 5x7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페이지 반복 요거 켜주시면은 이제 한쪽으로 넘겨도 계속해서 화면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업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태스크 체인저 요게 있는데 요걸 사용 중으로 바꿔주시고 스택으로 바꿔주면은 기존에 있던 리스트 타입보다 한눈에 훨씬 더 많이 들어오면서 좀 뭔가 조금 더 세련된 그런 느낌? 물론 최근 앱보기 요 화면에서 뭔가 내용을 좀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뭐 타이핑을 하고 뭐 그런 경우에는 리스트가 훨씬 더 편하긴 한데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분할하면 쓰는 게 더 마음 편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홈화면으로 들어가서 요 홈화면에 미디어 페이지 추가 요거 꺼주세요. 홈화면에 있는 요 왼쪽에 있는 요 구글 디스커버나 삼성 프리 요거인데 요거 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켜는데 대부분은 좀 불편해하죠. 방금 여기서 끄면 됩니다. 군락에 간 김에 이 상단 패널도 조금 바꿔볼게요. 갤럭시 꾸미기에서 퀵스타 여기에서 좀 바꿀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아이콘 표시 여기에서 네트워크 정보 요거 끄면은 이제 통신사 정보 그거를 끌 수가 있고요. 사실 요즘에는 요거 거의 다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꺼주고 배터리 이미지 아이콘 요것도 어차피 퍼센트로 표시하면 되니까 요것도 꺼주도록 합니다. 전 요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계 표시 여기에서도 날짜가 전 항상 떠 있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물론 요게 없으면 훨씬 더 알람이 많이 표시가 되긴 하지만 상단 패널을 내리지 않고도 저는 날짜 표시하는 게 좋아서 요거 날짜까지만 저는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빠른 설정창 버튼 배열 변경 여기에서 이거 좁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원래 기본으로는 여기 내렸을 때 4칸만 되잖아요. 근데 요게 6칸으로 바뀌어가지고 한눈에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잠금 화면으로 가줄게요. 여기에서는 길게 눌러서 편집 요거 개인적으로 꺼주도록 합니다. 특히 잠깐 이렇게 화면 켜질 때 이거 눌려가지고 잠금 화면 편집되는 거 그거 좀 번거로울 때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게 불편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얼굴 인식 관련해서인데요. 얼굴 인식을 하자마자 바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거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화면 밝게 요거 어두운 곳에서 너무 갑자기 화면 밝아지면 눈이 부실 수 있으니까 차라리 지문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얼굴 인식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요 내 얼굴 추가로 등록해 두기 요거 해주시면 좋은데 전 개인적으로는 꾸미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얼굴 등록 하나 해두고 그리고 자고 일어난 직후 그럴 때 얼굴 등록해 두면은 대체적으로 얼굴 인식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안 잠금 상세 설정 이쪽에서 잠금 옵션 표시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쪽에 메뉴를 내렸을 때 전원 버튼 있잖아요. 여기에서 잠금 모드 요거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얼굴 인식이라던가 지문 인식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패턴이나 핀번호 그걸 통해서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렇게 잠가버리는 거예요. 요것도 뭐 어딘가 스마트폰 제출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종종 사용할 일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켜둡니다. 그 다음에 안전 및 긴급 여기에서는 의료 정보들 이런 것들 좀 적어두시면 좋아요. 혹시나 뭐 의식을 잃거나 그랬을 때 남들이 이렇게 잠금 해제 안 됐을 때 밀면은 긴급 전화 있잖아요. 여기에서 의료 정보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용한 기능 이쪽으로 가볼 건데요.
여기서 향상된 인텔리전스, 요 기능이 요번에 새롭게 들어간 AI 기능들입니다. 실시간 통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먼저 전화통화 이쪽부터 보면은 이제 언어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음성에 들어가가지고 읽어주는 속도 요것도 빠르게 느리게 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통역이 되는 게 내 목소리도 같이 나오면서 통역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차단하면은 이제 내 목소리는 따로 안 들리고 통역된 목소리만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 언어 이런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미리 다운받아 놓기만 하면은 언어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로 사용할 만한 거 아니면은 뭐 여행지라던가 그런 것들 미리미리 다운받아두면은 이제 번역 기능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특정 번호를 인식을 해가지고 어떤 언어로 미리 설정을 해둘지 이런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통역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여긴 하나하나 설정한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기기 내에서만 데이터 처리 요 기능이 있는데, 요번 24 시리즈에서는 AI 기능으로 전용 CPU가 따로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NPU라고. 그래가지고 외부로 데이터를 안 보내도 된다, 그래서 보안 기능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참고로 요거 끄게 되면은 어떤 거 사용할 때마다 계속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거 기기 내에서만 데이터 처리하면은 이거 반쪽짜리다 그러면서 전체 기능 사용 못한다, 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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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가지고 뭐지 싶었습니다. 아무튼 뭐 전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일단은 끄긴 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실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 요거는 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멀티 윈도우에 최적화되어 있진 않은 앱이라더라도 일단은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날씨 및 시간 배경화면, 요것도 이제 갤럭시가 진짜 이런 꾸미기 이런 거에 좀 진심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날씨나 뭐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배경화면을 조금씩 달라게 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켜보고 사용하면은 좀 재밌는 그런 배경화면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 윈도우 여기에 들어와서 밀어서 분할하면 이거 전부 다 켜주시면은, 먼저 밀어서 분할하면의 경우에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바로 분할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끝에 쪽에서 이렇게 끌고 오면은 팝업 화면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니까 요거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캡처 및 녹화, 여기에 들어가서 캡처 후에 툴바 표시 요걸 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요 툴바들 요게 나오면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공유 후 삭제 요거는 가능하면 좀 켜두면 좋겠죠. 캡처를 하고 나서 여기 있는 공유 기능으로 공유를 했을 때 그러면 삭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 표시가 안 됐었는데 요것도 바뀌었네요. 그리고 캡처할 때 요 위에 있는 시간줄 요거를 표시할지 말지,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내비게이션 바 요거를 표시할지 말지 요 기능인데, 저는 깔끔하게 캡처하는 걸 더 좋아해서 숨기 기능을 켜주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을 편집해도 원본을 따로 저장할 건지 요것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능 관련해서 좀 설정을 만져줄 건데, 여기 디바이스 케어 여기에 들어가서 메모리 여기에서 램 플러스 요거를 최대치로 넣어주세요. 요거는 내장 저장 공간 그거를 램처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건데, 저장 공간 그렇게 많이 차지 않으니까 차라리 요거 그냥 확보해서 최대 기능으로 사용하는 거 그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서 자동차 적화, 요거는 중간중간 한 번씩 재시작을 해주는 건데요. 사실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어떤 기기든 가끔가다 한 번씩 껐다 켜주는 거 이런 거는 좀 보통은 좋은 습관이니까 요거 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서비스 센터 갈 일이 있으면은 요 수리 모드 요거를 켜고 나서 주게 되면은 내 개인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능하니까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군락으로 넘어가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군락에서 편리한 갤럭시 노티스타 요거 꼭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한번 활성화를 해 두어야만 그 다음부터 알림들이 전부 다 모이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삭제된 그런 카톡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서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카메라 어시스턴트 여기에 들어가서 줌 버튼 요것들 추가해 두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사실 2배 줌 정말 많이 쓰잖아요. 일상에서 많이 쓰는 화각인데 요거 추천드리고요. 10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추천을 드립니다. 100배도요. 또 즉시 촬영 요거는 저는 끄는 거 추천드려요. 카메라를 이렇게 눌렀을 때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에 캡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눌렀다가 떼는 순간에 캡처를 할 것이냐 요건데, 이게 길게 누르는 동작에서 길게 누르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때 즉시 촬영 옵션이 켜져 있게 되면은 나는 동영상을 찍고 싶은데 사진이 한 장 더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자동 꺼짐 요거 저는 최대한 길게 설정을 해놨어요. 매번 좀 빨리 꺼져가지고 이것도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클린 HDMI 요거는 선을 연결해가지고 따로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요거 설정을 켜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따로 유료 앱 같은 거 그런 거 사용했어야 되는 기능인데, 이거는 카메라 어시스턴트
요거 들어오면서 바로 생겼던 기능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개발자 모드를 들어가서 몇 가지를 바꿔줄게요. 여기 소프트웨어 정보 여기 들어가서 빌드 번호 요거를 연타하게 되면은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뒤로 나가면 개발자 옵션 요게 있는데 여기서 최소너비 요거를 지금 기본값은 384로 되어 있는데 한 400몇 이렇게 높이면은 이게 훨씬 더 글씨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화면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요거는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잘못 건드리면은 이게 벽돌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00 초반대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값에서 적절한 값을 맞춰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대신에 이걸 움직이면은 특정 어플에 따라서는 뭐 오작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배열이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아까 값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갤럭시 S24 시리즈 처음 받아보면 해야 할 필수 설정들 알려드렸는데요. 고정 댓글에 있는 구독자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